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믿죠. 그런데 나도 온전하다,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참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무지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나? 내가 온전해질 수 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인가? 이런 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게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으면 지으신 분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아주 세계적으로 인류 제품이다 하면 그 회사가 인류 회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다 별로 삼류다. 아주 질이 형편없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형편없는 회사죠. 인류 회사가 인류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이 만든 것도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자연을 보면 완전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완전해요. 풀 한 포기에서부터 저 곤충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다 그게 완전하죠. 고래가 큰 동물이죠. 현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인데 그렇게 매통되는 그런 고래도 완전하지만은 눈에 보일락 말락한 송사리도 완전하죠. 지상 동물 가운데 코끼리가 제일 큰 동물인데 코끼리도 완전하죠. 완제품이에요. 개미도 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거목도 완전하지만은 이제 새싹도 완전합니다. 호랑이 어미도 완전하지만 호랑이 새끼도 완전합니다. 다만 미숙할 뿐이죠.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고 송사리가 다만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생명체로서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있는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지에. 없습니다. 초파리도 하루살이라고 그러는데 초파리도 그 보일락 말락한 초파리도 완전 제품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 정자 난자가 세포인데 그 속에 아이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그 설계도가 완전하자 완전해.
그 완전한 설계도가 수정돼서 아이의 이목구비가 완전하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완전하죠. 완전해요. 양심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완전하게 느끼잖아요. 양심의 가책되는 일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벌써 양심이 압니다. 하면서도 양심이 압니다. 하고 나서도 양심이 압니다. 내 양심 모르게 내 양심을 어기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한테 깜빡 속았다. 그런 말이 없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지도 모르게 어떻게 지가 하나. 지가 아는 건 지가 알지. 그 시장 가면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여기 컵 놓고 안에 뭘 넣고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 자기도 그거 속아요. 손이 빨리 돌아가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들었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걸 안다고요. 거기 보는 사람들은 뻔히 보면서 다 속아. 근데 본인은 알아. 타짜들, 그 카드하고 하투치는 타짜들. 타짜들의 그 손놀림을 다 그만 보고 다 속는데 본인도 속습니까? 그렇게 빨리 하면서 본인은 다 알아요. 자기에게 속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게 알아요. 다만 미숙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 새끼가 사냥을 못하지만은 어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호랑이로서의 갖추을 것은 다 갖추었다. 완전하게 갖추었다. 다만 미숙할 뿐이다. 인간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양심에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어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미숙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양심이 익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미숙할 뿐.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구나. 양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틀끝만한 것도 다 느낀다는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다. 너도 온전하라. 너도 온전해야 된다.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창조했구나. 완전하게 창조했구나. 부족함이 없이 창조했구나. 다만 내가 아직 미숙할 뿐이구나. 내가 불량품이면 하나님이 불량품이라니까. 불량품 만든 분이 그 불량품이지 뭐. 회사가 불량품을 계속 만들면 그 회사가 불량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 요 칠음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 칠음에 반음 올리느냐 반음 내리느냐 그 다음에 박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칠음이 완전한 음악이에요. 완전한 음. 그게 완전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의해서 음악이 나오는 거지. 음악이 완성되는 거죠. 인간의 양심은 그 칠음과 같아 이 말이에요. 양심은 완전해요. 내 양심이.
그런데 그게 미숙하다.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성장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담도 실수를 하고 해와도 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 이 세상에 실수와 아픔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랬죠. 그런 자음 모음이 답니다. 가나다라 기억니언 이 자음 모음이 글의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문장과 단어를 구성하느냐에 의해서 학문이 완성될 뿐이지 그게 글의 전부라니까. 양심은 그 글의 자음과 모음과 같은 거예요. 자음 모음을 할 줄 모르면 익히지 못하면 글을 문장을 못 쓰죠. ABCD 알파벳 그게 영어의 전부예요. 영어의 전부야.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의해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소설이 만들어질 뿐이지 알파벳을 모르고 뭘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나가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다면 내 양심도 완전하다. 다만 어떻다고요? 미숙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가 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완전하다 그게. 완전한데 호랑이 새끼가 다만 미숙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앙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넌 나와 같다. 넌 나와 다르지 않다. 너를 보면서 나를 본다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너를 보면서 나를 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다. 나를 모자란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다. 나도 완전하다. 육신의 모든 생리 기능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내 마음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다만 미숙할 뿐이다. 다만 어리석을 뿐이다.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고 미숙함이 성장하면 아버지처럼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